청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함혜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도서관 열람실 개방일 확대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중앙도서관과 내손 도서관의 열람실 개방일을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관내 도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과 지식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매월 4회에서 5회 실시하던 휴관일을 1회로 축소해 열람실을 개방하는데요. 열람실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며 휴관일은 중앙도서관은 매월 셋째 월요일, 내손도서관은 매월 셋째 금요일입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정보와 문화가 교류하는 시민 편의 중심의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의왕시가 최종 선정돼 도시재생보조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생활권 내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서 의왕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의왕시 최초의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내손 나구역은 2014년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 내손 다라구역 등 주변 재개발 지역과 원도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본격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에요. 의왕시는 다양한 주거 환경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도시 재생이 상생하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 모두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의왕 두레농악을 아시나요? 제25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출품작인 의왕 두레농악이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을 맞아 왕송 호수공원에서 열렸는데요. 흥겨운 풍물과 신명나는 몸짓을 선보이는 두레농악의 공연을 보시면서 10월 청바지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